인구 밀도가 높은 일본의 수도인 도쿄 바로 옆 시조가현 연안에 있는 백야가의 섬들인 이즈제도는 이 백야가의 섬들 중에서 9개의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인 이조오시마, 도시마, 니지마, 시키네지마, 고조시마, 미야케시마, 미쿠라시마, 하치조지마, 아오가시마가 있으며 이 섬들은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2시간 거리 이내에 있습니다. 이 도쿄에서 2시간 거리 이내에 있는 섬들에서 최근 강력한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일본 열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겠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시면 거대한 2호 태풍 마와르의 모습이 보이며 2호 태풍 마와르는 위성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대대도라는 곳이 보이는데 이곳은 미국의 자치령인 괌에 위치한 마을이고 괌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마을입니다. 2호 태풍 마와르가 이곳을 현재 지나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별다른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성 영상을 보시면 장마전선이 오가사와라 제도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2호 태풍 마와르와 장마전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마전선이 더 낮게 내려오게 된다면 2호 태풍 마와르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호 태풍 마와르가 장마전선을 위로 밀어 올릴 수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 걸쳐져 있는 장마전선이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주간 일기도를 보시면 28일 일요일부터 중국 산동성과 발해만 그리고 북한 북쪽 지역에 걸쳐져 있는 전선이 29일과 30일에 계속하여 남하하여 30일 화요일에는 한반도 남쪽과 일본 혼슈와 이시카와현과 그 북쪽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 중국 북쪽에서 내려온 전선이 2호 태풍 마와르가 밀어올린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 있던 장마 전선과 만나게 되면서 한반도에도 이 전선이 영향을 줄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23일 화요일 저녁의 일기도를 보시면 장마전선이 보이지만 오늘의 주간 일기도상에는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23일 저녁의 일기도를 보시면 장마전선이 오키나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제 23일 화요일 저녁의 일기도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중국 산시성과 이 베이징 주변에 STNR, 즉 정체 중인 1010 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보이고 또 다른 1010 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은 중국의 산동성과 저장성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이 두 개의 고기압 중에서 앞선 이동성 고기압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중국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한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오늘 24일 수요일 오전 9시 일기도를 살펴보면 중국 쪽에 두 개의 고기압이 하나는 한국, 남해안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고기압은 일본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24일 수요일 한국과 일본은 맑은 날씨가 되겠으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기도를 보시면 일기도상에 fog W라고 fog warning, 즉 안개 경고 표시가 이 한국의 서해안 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서해안 쪽은 안개가 많이 낄수 있으므로 안전 운전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간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28일 일요일에 일기도상의 중국 발해망과 산동성 주변, 그리고 북한 북부 지역에 전선이 걸쳐져 있습니다. 윈디를 살펴보면 28일 저녁 늦게부터 한반도 중부 지역에 비가 시작이 되어서 29일 월요일에는 한반도 전역에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다음 날인 30일 화요일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주간 일기도상에 전선이 한반도 남쪽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어제 23일 화요일에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일기도를 보시면 괌 남동쪽 해상에 태풍 2호 마을의 동심원의 등압선이 보입니다. 2호 태풍 마을은 일기도를 보시면 935헥토파스칼이고 TW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기도상에 TW가 찍혀 있다는 것은 TW, 즉 타이푼 워닝으로 열대 저기압에 의하여 보호퍼트 풍력 계급이 11호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이 보호퍼트 풍력 계급은 0부터 12까지의 풍력 계급으로 나뉘며 영국의 선원이었던 보퍼트라는 사람이 바람의 세기를 연구하여 풍속을 0에서 12단계로 분류하였으며 이것을 보퍼트 풍력 계급이라고 합니다. 이 보퍼트의 풍력 계급은 0등급은 거울처럼 잔잔한 상태이며 7등급은 육상은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우산을 쓰는 게 불가능한 상태이며 강풍주의보가 내리고 해상은 풍랑주의보가 발령이 됩니다. 9등급은 강풍경보와 풍랑경보가 발령되며 12등급은 육상의 전원지역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바다는 파도 거품에 의하여 완전히 하얗게 변하고 가시거리가 극도로 제한을 받습니다.